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이번 찾아갈 현장은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공구들이 또 장비들이 필요한데 보통 하숙을 하다 보면 이제 정티를 많이 만나거든요. 정티가 작업하기가 되게 난해하고 또 정티가 한 번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번 찾아간 현장이 정티 두 번이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큰 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아무튼 좁은 공간에서 사용했던 이런 장비들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정티를 제가 어떻게 넣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구에 구배가 안 좋아서 이제 기름으로 인해서 이제 막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후에 세척 이후에 잘 막히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하수구에 구배가 안 좋아서 막히게 되면 이제 물이 차 있잖아요. 그런 물들을 우리가 쫄쫄쫄 흐르는 물 갖다가는 기름을 희석시킬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버려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확실히 막히는 게 그전보다는 덜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배가 안 좋은 이런 배관들을 이제 내시경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는 고객님들께서는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버려준 습관들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공간이 이제 좁다 보니까 여기는 옛날 오래된 이제 구옥 주택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1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새로 졌대요, 주택으로 가정집으로. 근데 이제 배관들은 리모델링을 안 한, 그러니까 배관 공사를 안한 거죠. 옛날에 쓰던 그 배관들을 그냥 쓰고 있었던 거고, 그 싱크대에서 나와서 지금 내시경을 넣는 이 지점으로 합류가 돼서 나가요. 나가자마자 바로 밑으로 다운파이프, 정티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 정티로 떨어지는 구조예요. 근데 정티로 한번 떨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배관이 이제 바로 나간 줄 알고 있었는데, 나가자마자 또 정티로 2층 거하고 만납니다. 그건 이제 이후에 뚫은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구조였던 거고, 일단은 이제 정티를 넣을 수 있는 50mm 배관에 내시경이, 뭐, 물론 뭐, 낚싯줄을 걸어가지고 꺾어서 넣을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저 앞에 보이는 이제 내시경이 독일의 민캠, 민코드5라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내시경이고, 저게 비록 작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일단은 케이블이 되게 부드러워서 이렇게 굴곡이 많은 곳이라든가 정티에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기 S트랩에도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티를 다운시켜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넣습니다. 넣었더니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막혔나 봤더니 기름이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더 이상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더 이상 진입이 안 돼서 일단 1차적으로 저기를 이제 뚫어야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하수구 매너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정화조는 합류됐나 싶어서 다 찾아봤지만 옛날 건물이라 어디 뭐 묻혔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무조건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티를 넣을 수 있는 장비가 뭐냐. 그래서 제가 앞에 보이는 이 장비가 플렉스 샤프트 제가 이제 정치나 아니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나면 쓰는 장비예요. 이게 뭐냐? 저 와이어는 스텐입니다. 스텐. 스텐에서 꺾기도 좋고 그리고 많이 꺾여 있는 곳에 잘 들어가요. 그리고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철은 이제 만약에 꺾인 부분이나 이런 데 잠이 다 끊어지잖아요. 근데 저거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스텐 이 특성상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복잡한 난해한 구조를 만나면 저 장비를 어쩌다 한 번씩 쓰기 때문에 자주 쓰는 건 아니고 이 복잡한 곳에서 지금 좁아가지고 지금 겨우 쪼그려 지금 앉아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1차로 소통을 했어요.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배관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저기서 이제 또 정티 찾아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또 정티가 있어서 이제 뚫었던 거죠. 반대쪽으로 하면 이제 2층으로 가는 배관이에요. 나가는 잘 찾아 들어가야 돼. 나가는 지금 뚫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내리면서
제대로 지금 뚫고 들어간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소통이 됐기 때문에 물이 빠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고객님께 배관 구조를 설명을 드리고, 아직 배수가 원활하게 제대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물을 내리면서 지금 마지막까지 소통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다 뚫고 와서 나가는 배관을 이제 또 내시경으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물이 잘 빠집니다. 물을 내리면서 작업했더니 혹시 여기는 아직 없는데 여기 물이 있죠. 배관이 여기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나가는 고객님께 여기 혹시 물이 없잖아요. 배관의 상태를 또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여기 그거 여기 막는 거 있어요. 제가 한 번 다 막고 내려볼게요. 이걸 해야 되겠다. 물을 담아서 한꺼번에 내려와. 아, 저렇게 구배가 안 좋은 것 같더라. 아.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내려가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세게 잘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현장이 되죠. 이제 쫙 빠지죠. 네. 아,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한번 관로를 제가 보고 갔기 때문에 이제 뭐 다음에 뚫는 거 쉬운데 처음 왔기 때문에 이제 관로를 이제 쳐내라고 이제 오래 걸렸던 거 뽑은 부분이고, 왜 막혔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최종적으로 이제 아마 땅속에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나가는 배관일 거예요. 네. 네. 보시면 볼게요. 자, 거꾸로 오는데 여기 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물이 차 있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고객님. 이렇게 흘러내릴 때랑 일단 가둬서 내릴 때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까 내려가는 물살을 봤잖아요. 지금 그냥 내려볼게요. 저 이 부유물들을 보세요. 부유물들 속도 지금 물 나가고 있어요. 고객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물살이 세지가 않잖아요. 저 물은요 인위적으로 이 물의 수압으로 막 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끝에 나가볼까요? 자, 저기서 안 나가는 것 같죠? 근데 여기 가보면 틀리죠?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기름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기름은 위에 떠 있어요. 위에 항상. 그러면 물을 끄잖아요. 항상 밑으로만 가는 거야. 물은 기름 항상 떠 있고, 물을 끄게 되면 잔잔하게 내려오면서 기름이 위에 굳어요. 그러면 또 굳고 또 굳고 또 굳고 또 굳고 이런 식으로 굳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히는 거예요. 배관 전체가 한 번에 막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 작업 어떻게 하셨어요? 스프링 작업 하셨어요? 이 여기까지 4시간 보셨어요? 안 보셨죠? 예. 아마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자, 쭉 뺍니다. 거꾸로 빼고 있어요. 여기 그 찌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아, 일부러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나중 여기가 땅에 주저앉으면서 지방이 쳐진 거겠죠. 예, 처음부터 이렇게 놓지 않았겠죠. 예, 자 보시면 여기 물이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가 메인 나가는데요. 여기서 이 구간이 배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 구간이 잘 막히는 구간이에요. 그렇게 예. 그래서 위층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물을 담아서 한꺼번에 정기적으로 버려주셔야 돼.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든. 예, 그렇게 해야 이게 막히지가 않고. 아까처럼 이거 닫아서 물. 그쵸. 예, 그렇게 제가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야 물살을 세게 내려가야 이게 세척이 되는 거예요. 물의 힘으로. 근데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은 그냥 밑으로는 물을 흘리지만 그게 기름은 안 내려간다고. 한껏 싹 밀어줘야 된다고. 예. 예.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은.